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여, 이 강단의 주인 되신 예수여,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여, 오직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든가 더위라든가 환경에 너무 여러분이 부담 안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 본문에 대한 것입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것을 가장 잘, 가장 다양하게 담고 있는 성구이다 보니까 결국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센터나 다른 데서 더 안타깝게 과거에 매달리는 그분들에 대한 것이기 이전에 개혁을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적나라하게, 더 처절하게, 더 냉철하게 해부하고 회개하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표현할 때 미진해서 마치 다른 사람을 성토하듯 또는 누구 특정인을 겨냥하듯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은 바로 우리도 똑같은 개혁의 대상이고 개혁 전에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새 출발해야 될 사람이라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우리 함께 거룩한 고통으로 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은 누굴 정죄하거나 성토하는 것이 절대 아니겠지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은 막연히 옛날 좋은 시절 과거로 돌아가는 개혁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 비록 더 순수하고 열심히 했지만 성경대로 했다고 자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열심히 했고 좋았던 것들도 얼마든지 성경 안에서 품지만 아니었으면 아쉽고 안타까워도 과감하게 절연하고 성경으로 다시 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안 했어도 성경에 있다면 우리 것 아니야, 낯설어, 싫어, 마음에 안 들어가 아니라 성경에 있다면 하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고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한 개혁이라고 확신합니다. 심지어 오늘 부른 249장 찬송은 아마 평생 처음 부르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찬송가에 있는 찬송입니다. 다만 우리가 안 불렀다는 이유로 낯설거나 멀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찬양입니다. 아주 우리 믿음,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좋은 찬양입니다. 편협하고 아집에 섞인 우리의 탈을 벗고 찬송과 성경과 성령 안에 온전히 우리가 풍성한 은혜에 거한다는 뜻으로 일부러 한번 불러본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적인 교회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금방 아시는 대로 그저 교회에서 구제를 열심히 하는데 어찌 됐는지 다수를 이루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풍성히 매일매일 빠짐없이 보급품이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소수를 이루는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이게 매일 가야 될 게 누락이 되기도 하고 또 한 주 건너뛰기도 하고 이런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정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해프닝을 둘러싸고 아하,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고 새 출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제도적인 교회의 첫 출발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교회의 출발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은혜, 예수의 영광으로 성령 충만한 영적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다 될 줄 알고 막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와서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에서 펑크가 뻥 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성령 충만한데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불의하게 일처리가 되었구나, 안 되겠다 하고 비로소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모인 교회는 성령으로도 충만해야 되지만 합리적이고 한목적적으로 잘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고 출발한 교회의 첫 단추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영혼도 있지만 육체도 있어서 영혼과 육체가 다 믿음 안에서 온전해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도 예수의 공로와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출발은 이루어졌지만 온전히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자고 하다 보니 결국 제도와 조직과 사람의 모양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야 영혼과 육체가 온전한 성도처럼 영감과 제도가 온전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데 교역자들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그 일에 전념하고 또 안수집사로 대표되는 교인들은 교회 살림과 봉사와 구제와 섬김과 모든 재정에서 진짜 진심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 앞에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는 그 본문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이건 무슨 얘기하다 나온 얘기일까? 앞뒤 이웃도 좀 잘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에 드는 글자만 몇 단어 딱 따서 다른 사람에게 내 유리한 대로 악용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성회라든가 이런 데들이 바로 앞뒤 문맥은 떼고 교회를 와해하고 교회를 공격하게 유리한 구절만 뚝 따서 사람들에게 막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무슨 얘기냐? 교회가 이단이라고 핍박을 받게 되는데 핍박을 받게 되면 우리는 딴 거 다 안 하고 모여 있을 거 그리고 거기서 물질도 절약하고 모든 것들을 막 폐쇄적으로 할 것 같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단 시비 한복판에서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히 이들 중에 충만한 집사를 세웠더니 이제 교회가 목사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에서 대폭발과 같은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게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제도적인 교회는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집사 중심의 교회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의 시작의 첫 모습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너무 오묘한 것이 그것이 평안하고 아름답고 무난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수와 죄악과 허물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고 아 잘못했구나 이게 옳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출발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다음에 나오는 스데반의 모습조차도 성령 충만하고 부흥해서 부흥된 게 아니라 모가지가 달아나고 핍박이 시작되고 막 쫓겨나고 분산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주 같기도 하고 멸망 같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더 성령 충만한 부흥의 발동을 걸게 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오묘하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가? 우리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 교회인가 아닌가를 돌아보는 이 첫 출발이 아름답고 은혜라고 평안하고 좋을 때 있으면 뭐 그런 면으로 좋은 측면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한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했나 잘못했나 누구 탓인가 누구 때문인가 이럴 수 있지만 적어도 신본주의적으로 본다면 성경이 가고 있는 코스를 제대로 가고 있다 보셔도 맞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제일 먼저 2절에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잘못했다. 전에 한번 기회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구제에 빠진다는 게 탐닉했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정말 한국어로만 실수할 수 있는 실수예요. 구제에 빠졌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목회나 전도나 교육 이거 안 하고
구제에만 몰두했다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파, 다수를 이루는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풍성히 제대로 받았는데 소수를 이루고 소외되어 있고 뭔가 아쉬움 있고 더 쭈뼛거리는 그런 헬라파 과부들은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덜 가까우니까 누락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들은 매일매일 구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그냥 가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매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주로 어디에 쓰냐면 전도나 헌금이나 주일 성수나 이런 데만 쓰지요. 물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야고보서 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온 앞뒤 측면은 다 구제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않는 비담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배고프지 춥지 어렵지 말로만 때우고 나가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사건이나 맥락은 뺀 채 마음에 드는 구절만 딱 따서 필요에 따라서 누구를 억압하고 정죄하고 호통칠 때 그 구절을 사용해가지고 너 왜 이거 안 행해? 너 이거 시켰는데 왜 안 해? 행함 없으면 너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앞뒤에 무슨 얘기 중에 이 얘기를 했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고통이 있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또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에게 그들이 있으면 힘 잘하는 데까지 가서 열심히 해서 끌어오고 살리고 홀로 서게 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것을 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돈이 나가는 것 같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결론인 7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숫자가 더 많아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십이라는 것 때문에 돈 아껴야 된다.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돈 아껴야 된다. 구제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지 성경적인 방법, 사도행전적인 방법, 신약교회적인 방법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죠? 당장 돈을 더 쏠쏠한 데 쓸 수 있는데 어렵고 힘든 이웃교인이나 전도대상자를 위해서 쓴다. 미련해 보이죠? 세는 것 같죠? 더딘 것 같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약삭빠른 것보다 얼마나 더 대단한지를 이 성경은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부터 신약까지 사실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만홀히 여기고 외면했던 것이 어려움에 겪은 영혼들을 돌보지 않은 것 그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구절인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주렸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언제 그러하였나이까 네가 가장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것이다. 이거 고민할 것도 없이 어려움에 겪고 있는 이웃 영혼 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우리는 왜곡해서 이때 지극히 작은 자는 지극히 작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요 곧 교회 헌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십 년을 왔다면 우리는 좋은 뜻으로 헌금을 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고 성경 말씀을 악용하고 왜곡해서 만홀이 딴 길로 갔다는 평가는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힘이 부족해서 더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을지언정 적어도 뻔히 1 더하기 1은 2라고 쓰여있는 성경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그러한가여 상고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이라면 목숨을 걸거라도 순종하려는 믿음에 합당치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런 일을 했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열두 사도가 부른 다음에 공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이었다고 사과합니다. 절대 은폐하거나 스리슬쩍 넘어가거나 꼼수로 이걸 뒤집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해요.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진짜 잘라버려야 될 강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들이 다 전지전능 최고로 잘났고 잘한다고 착각들을 하고 살고 꼭 그래야만 된다는 강박관념들을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기도와 성경의 전문가가 되라는 것이고 오히려 교인들이 더 자기가 가진 달란트와 재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코치해주고 조장해주고 격려하는 사람이지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나를 다 따라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다 알아야 된다, 다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제일 잘해서 다 앞에서 끌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1부터 100까지 다 관여를 하려는 그런 과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딱 사도들은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 못했다. 우리가 제대로 못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물론 나겠습니다 하고 제대로 된 교회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정직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운 집사님들은 여기 나온 대로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다. 우린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러면 문맥을 안 보고 성령 충만 귀신 잘 쫄고 성경 잘 가르치고 신유의 능력 나타나고 금방 또 이렇게 그냥 성경을 떠나서 생각하는데요. 성경 본문은 쭉 그걸 같이 보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 부분에서의 얘기는 이런 일 처리를 잘하는 측면을 성령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긴 적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잘 가르친다 귀신을 잘 쫀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여러 면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던 문제를 지혜롭게 화평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자들을 모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도들의 마음에 맞는 자를 뽑으니라가 아니에요. 칭찬 듣는 사람들을 그들이 다 추천하면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기둥같이 지키는 참된 성경적인 안수집사는 목사의 부하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시키면 안별 말과는 그런 부하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잘못한 현장에서 교인들이 볼 때 아, 저 안수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보이는 데서만 화려하게 잘하는 분이 아니라 삶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가정에서 정말 우리가 봐도 존경할 만한 믿음과 생활이 온전히 일치되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모든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분이 그런 분이 끝까지 교회의 살림과 운영과 모든 사역을 책임지는 진짜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그런 안수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칭찬 듣는 분들을 모든 교인들이 추천하고 그것을 사도들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나하고 반대돼 나한테 섭섭한 얘기했어 또는 나한테 봉투 갖다 준 적 없어 이렇게 해서 거절하면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망을 얻고 평판이 좋고 진짜로 생활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지 그저 쓰기 좋고 만만하고 묵종하고 맹종하고 상납하고 아부하고 눈앞에서만 알짱거리는데 집에 가서는 엉망이고 이런 사람들을 안수집사나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건 적어도 성경이 절대 권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 안수집사님들의 영원한 자존감, 영원한 겸손함의 실체입니다. 절대로 지시하고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인들이 볼 때 이분은 옳습니다. 이분의 믿음은 단순히 예배당이나 교역자 눈앞에서만이 아니라 진실로 동네 골목에서 직장 사무실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모범이 됩니다. 이렇게 소문들이 넘쳐나서 누가 봐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일꾼님이 될 때 그때 그분들이 교회의 살림을 책임지는 참된 안수집사님 참된 장로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활신앙입니다. 생활신앙. 신앙생활,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옷 깨끗이 입고 다니고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성경의 사람, 믿음의 사람, 혼자 있을 때 온전한 기독교인이냐는 생활신앙이 오라야 돼. 생활신앙.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냐, 생활신앙. 직장에서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냐, 생활신앙. 동네에서 이웃사람들에게 어떻게 칭찬을 듣느냐, 생활신앙. 이것이 정말 주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참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일곱 집사로 대표되는 신약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활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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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더니 사도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5절에 가서 일곱 집사가 뽑혔어요. 이 일곱 집사들 전부 뜻밖에도요, 여러분, 헬라파 집사들입니다. 90% 이상 다수를 이루는 히브리파 집사들이 아니라 헬라파 집사들. 오늘날 우리말로 치면, 우리 형편에 맞추면 제1교포, 제미교포, 조선족,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일곱 집사를 세운 거예요. 무슨 얘기? 기득권 주장하지 않고, 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편협하게 됐다, 혈통으로만 봤다, 그래서 우리하고 가까운 친인척인 히브리파 과부들은 누락되지 않게 다 줬는데, 우리하고 혈통관계 없고 멀리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고 좀 우리하고 먼 남 같은 사람들은 빼놓고 왕따시키고 섭섭하게 했었는데 우리 잘못했다 딱 회개하고 나니까 이들은 정직하게, 회개가 말로만의 회개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쳤고 새 출발하라는 뜻으로 일곱 집사가 전부 헬라파 그런 성령 충만한 집사들이에요. 왜 이들을 뽑아내냐? 단순히 죄의식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편협하게 예루살렘이나 고 가나안 땅에만 있지 않고 다른 데를 돌아가서 살아봤기 때문에, 아, 세상이 우물 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방적으로 우리 것만 옳은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옳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 베리아베리아 하나님에도 하나님에도 성락성락 하면서 되지도 않는 얘기도 가끔 했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도 강변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만 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과 아집과 편협을 떨었다. 그래선 안 된다. 성경대로 제대로 해야 되고 더불어가는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집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음이 열려있고 경험이 있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서,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의외로 기득권을 가지고 거기에서만 있었던 그런 히브리파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을 세운, 절대 편가름이라든가 지역 구분, 지역 갈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복음을 잘할 수 있겠다고 뽑았더니 그 중에 바로 스데반이서 이제 당당하게 전 로마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 또 트집 잡힐 만한 것이 있는데, 이게 잘 모르고 트집을 잡은 니골라가 있지 않습니까? 봐라, 그따위로 했더니 니골라가 꼈지 않냐? 이게 우리가 너무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뻑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니골라 이름만 나오면 계시를 하는 니골라 당 때문에 당 짓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니골라 또는 니골라당은 당 짓는 것 때문에 정죄받는 게 아니에요. 전혀 성경을 보지 않고 한국어에 그냥 우리가 너무 수로관념이 빠져가지고 니골라 하면 니골라 당, 당 짓는 사람 아닙니다. 니골라 또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여기 이 사람하고 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니골라는 나름 안수집사 역할을 제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도 그냥 이걸 이 사람이라고 우긴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아니기도 하지만 우긴다 할지라도 이 사람 이름을 딴 니골라당은 당 짓는 거, 개혁한다고 모였다고 니골라당,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영혼만 거룩하지 육체는 대충 살아도 된다. 정죄 안 받는다. 무슨 죄를 져도 우린 다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정죄하면 안 된다. 이게 니골라 당의 핵심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 짓고 죄 져도 괜찮다. 우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러시는 분들입니까? 절대 아니죠. 안타깝지만 우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의 리더십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안타깝고 부끄럽지만 죄를 드러내고 여기 사도들처럼 허물과 잘못을 하체를 감췄어요. 드러내고 고백하고 자백했어요. 고백하고 자백하고 드러내서 제대로 제도까지 바꿨어요. 우린 지금 그거 하자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 극하니까 바깥으로 알려지기 전에 우리 안에서 드러내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지옥은 우리가 하지만 허물과 약점뿐 아니라 죄악 범죄는 드러내서 딱 정리하고 물러나야 하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아 우린 다 용서받았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니골라당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당짜 들어갔다고 당진게 니골라당이 아니라 율법이 폐기됐으므로 율법으로 잘못하고 실정법으로 잘못하고 교회 규정으로 잘못했어도 이거 다 용서된다 아무 상관없다 정죄 안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게 니골라당이라는 것이죠. 절대 우리는 앞으로 교회가 제대로 신학교회적이 되려면 진리에도 바로 서야 되지만 이와 같은 윤리에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 출발하고 이렇게 돼야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사도들이 그 칭찬 듣고 모범적인 집사들을 안수하고 나서 그들이 전적으로 이것을 맡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더니 드디어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면요 대번 단에서는 아까 얘네들을 은폐하고 우리 목사님 보호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잘못했지만 아니라 그래 네가 했다 그래 덮어쓰는 게 마치 의리고 그게 마치 신앙이고 사랑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유교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한국교회는 그러면 단에서 목사가 안수인사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장로님들 일을 어떻게 하셨냐고 대번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남탓 문화가 아닙니다. 내탓 윤리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조심했어야 됩니다. 내가 더 힘을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대로 된 윤리예요. 절대 남탓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병자가 안 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 왜 병을 못 배를 못 일어내? 예수께서 채찍마시는데 왜 안 나? 내가 어제 금식기도 하고 왔는데 왜 안 나?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죽일 사람을 만들어요. 귀신 쫓는데 한 30분에서 안 나가면 의지가 약해 의지가. 왜 귀신을 못 미워해? 아니 죽고 싶어? 낫고 싶지 않아? 이렇게 정죄하고 마치 자기가 배리야 잘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더 정말 기도하고 있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좀 더 평안히 했으면 이 사람이 자유롭게 이걸 내몰았을 텐데 아 조금만 더 이 사람 마음을 풀어줬으면 훨씬 뜨겁게 됐을 텐데 내 탓이라는 윤리를 앞세워야지 내 탓 문화로 높은 사람은 무조건 지키고 아래 사람한테 덮어씌우는 갑질 문화 내 탓 문화는 절대 신약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알게 모르게 전혀 성경과 무관한 남탓 그리고 무조건 감추고 은폐하고 자꾸 꼼수나 편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면에 치명적인 하자가 발견이 됐고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함이 똑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진리와 윤리와 의리라는 안경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들 율법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진리의 자유, 영생, 영광까지 들어가는 진리의 사람이 됐어요. 심지어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돌아온 중에 누가 돌아왔다고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사장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해요. 율법에 쩔었던 그런 교인이긴 한데 율법에 쩔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성락교회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많이 돌아왔어요. 우리 진리로 큰 은혜를 받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죄하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칼날같이 규정했던 모든 규정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상급을 바라며 더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적 윤리, 복음적 윤리, 성령 충만한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입맛,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잘 알아서 죽을까봐, 지옥 갈까봐, 정죄받을까봐, 저주받을까봐가 아니라 즐거이, 기쁘게, 감사하게, 아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상을 주시는구나, 면류관이 있구나 바라보며 그것들을 누구보다, 율법의 모세 종보다 더 열심히, 더 철저히, 더 뜨겁게 하면 우리가 신약윤리, 성경윤리, 성령윤리에 성공하여 큰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자기 귀에 들렸을 때 싫어, 그래도 나는 의리로 살 거야. 아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에서 빠지고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를 매일매일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남이가 그겁니다. 주도권을 쥐고 행정을 쥐고 자원을 배분하고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우리 편이거든요. 우리 동네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고향 같고 학교 같고.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 않고 오히려 소외된 사람을 더 돌아봐야 될 성경의 원리를 외면한 채 가까운 사람에게 의리로 먼저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진리와 윤리로 딱 비추어서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니까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하지 않고 바로 뉘우쳐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고쳐서 의리보다 중요한 윤리, 윤리보다 더 근본이 된 진리로 다시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고 또 윤리로 평등하게 안수집사 뽑아서 제대로 가게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 윤리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더 합당한, 우리가 남이가 했으면 여전히 의리에 쩌들었으면 히브리파 안수집사들을 세웠겠죠. 그런데 아니다, 그건 옳은 게 아니다, 정말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앞으로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헬라파 사람들의 경험과 진실함이 필요하다 해서 전부 다 마음을 비우고 헬라파 사람들 안수집사 세우는데 투표를 해서 찬성했던 거룩한 의리, 신령한 의리, 진리와 윤리에 합당한 의리를 이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진리에 성공하고 나면 복음에서 윤리를 참고하는, 복음에서 율법을 참고하는 윤리로 돌아가서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이리로 안 돌아가고 다른 데로 돌아간다. 예를 들면 교주에게 돌아간다. 또는 지역주의로 돌아간다. 친인척으로 돌아간다면 이게 이단, 사이비, 교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윤리에 바로 서서 성경 닮은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 질끈 눈 감고 윤리 주머니에 넣어두고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이가, 아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이인데 하고 넘어가면 안타깝지만 그것은 유교고 그것은 이슬람교고 그것은 구약 유대교지 절대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안타까운 사정에서 듣는 모든 것들의 내용 가지고 옳고 그르고는 이미 거의 게임이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같이 하는 게 어떻게 스승한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같은 교우 식구 끼리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친척끼리 그럴 수 있느냐? 전부 이거 따진 게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의리 가지고 윤리 포기하자, 진리 외면하자, 결국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 주소입니다. 이건 아마 앞으로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지만 개혁에 옳지 않은 걸 우리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도 냉철하게, 아 이거는 우리끼리 고생 같이 한 사이지만 옳지 않으니까 포기하십시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은 한국인인지라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냥 짚고 넘어가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진리가 이것이면, 그 진리의 눈으로 볼 때 성경적이고 합당한 윤리가 이것이다면 손해나더라도 그리로 가야 합니다. 다만 의리가 너무 가슴 아프고 이럴 때는 정말 여기 나온 대로 지혜를 다하여
안타까움을 다하여 진실을 다하여 절대적으로 대적하거나 격돌하지 않고 품고 감싸고 눈물을 흘리는 과정은 필요해요. 저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거짓말도 많이 하고 막 살벌하게 물리적인 폭력을 계속 위협하고 실행하고 그러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와 윤리의 사람이 맞다면 의리라는 이름에 넘어가시지 말고 정말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감싸주고 제대로 당해주시는 게 안타깝지만 당해주시는 게 그게 성경적 윤리, 신약적 윤리, 초대교회적 윤리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의리를 좀 회개하셔서 성경의 윤리, 성경의 진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의 사람으로 새 출발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예수 한번 기도하실 때 진리가 보이게 하시고 윤리로 깨어나게 하시고 안타깝지 않은 의리를 잘라내는 거룩한 결단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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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교훈, 바른 윤리, 바른 신앙생활, 바른 생활 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도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 인정받도록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 인정받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오늘부터 기도 모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짤막하게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와 성령과 복음은 하나이지만 김기도 목사님과 베리아와 선학교는 절대로 하나가 아닙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의리에 자꾸 넘어가는데요. 오직 예수의 교회, 교인들이 중심된 교회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와 성경과 복음만이 드러나는 성학교 되가 달라고 이것에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와 성경과 복음만이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신학과 특정한 교회 명칭이 하나 되지 않는 나는 분명한 성경적 이치를 어저리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의 교회, 교인이 중심되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수집사들이 목숨을 다하여 교회를 지키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와 윤리와 거룩한 의리에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집과 독서를 진리로 오해하지 않고 타성과 외면을 윤리라고 왜곡하지 않고 정리나 사익 때문에 의리 앞세우지 않는 참된 예수교회 되도록 우리 이 세 가지로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인정하는 참된 진리, 참된 윤리, 참된 의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집과 독서를 진리라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경만이 진리오니 우리 아집과 독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타성에 젖고 또 현실을 외면하는 것을 윤리라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사로운 이야기나 정분이나 정리 때문에 아버지 의리를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진리와 윤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 탓하지 않고 정말 내 탓하고 내가 더 열정을 내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릴 때가 이제 지났사오니 내 탓으로 잠깐
생각하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탓을 통해서 내가 어찌해야 될지 나의 여신과 나의 인류와 나의 열심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소. 교회 개혁이 왜 이루어졌는지 나부터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부터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유와 축사를 향해서도 병약하고 귀신력 없는 자를 탓하지 않고 내 문제 내 능력 내 부족이라고 안타까워하는 진실한 믿음 있게 도와주옵시고 전도와 봉사에도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개혁교인들이 소수인 지역교회나 기관이나 여러 사역들에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개혁을 애통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힘내도록 하나님 지원해 주도록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역예배당이나 기관에 정말 개혁의 소수의 때문에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성령 충만해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뒤에 있고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것을 저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사 기관과 교구에서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애통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룩한 개혁 성도들을 온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신자들과 동요하는 자들과 특별히 남자 성도들이 이 개혁에서 오히려 힘을 얻고 새로운 거룩한 신앙의 새 출발을 잘할 수 있도록 새신자 동요하는 분들 남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오히려 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이 애통하며 동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동요하는 자들이 오히려 제대로 실상 알고 말씀에 바라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그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자 성도들 남편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알고 출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반대파분들이 혈기 내고 거짓말하고 분열하고 악행의 악령 때문에 고통경대에서부터지 하나님이 불쌍해서 놓아달라고 반대하시는 분들에서 애통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알지 못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붙드시고 인도하여 없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죄하고 욕하며 거짓말하며 분열하며 폭력까지 행사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불쌍하게 여주옵시고 그들을 장악하는 악령이 떠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재판에 꼭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 방향도 온전한 예배 드리고 개혁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재판이 있습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사 아버지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이 진행에서 승수할 뿐 아니라 예배 방해 없는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개혁이 온전히 성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하여 주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며 정말 참된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리에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명하고 있는 윤리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진리와 윤리를 어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생활신앙에도 온전히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55장 하시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의 목 어디든지 겨울이나 그루나 출근이나 쥐면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니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니 막으리까 아무 골짜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름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이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진리를 받은 자답게 윤리대로 순종하되 안타까운 의리에 서서는 주님 뜻대로 온전한 길을 가기로 결심한 생활신앙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